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안효성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정치 사상에서 피플의 대응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포퓰리즘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정치 사상에서 서양어 혹은 영어죠. 피플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개념이 지시한 대상과 존재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어땠을까요? 해당 존재에 대한 위정자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한국 정치 사상의 맥락에서 여러 이름으로 호명되었던 인민 대중의 의미와 작동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한갓 선동적 대중 영합주의라는 오명을 쓰고 정쟁의 키워드로 악용되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오남용 때문에도 시 이치는 정치의 근본을 돌이켜 볼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현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제시라면 4절에서는 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정리한 그런 구성입니다. 1절, 피플에 해당하는 동양 고대의 명칭들. 라틴어 포플루스에서 유래한 영어 피플은 흔히 인민이나 민중으로 번역되지만 대중, 평민, 군중 등의 의미도 가지고 의미의 역사적 변천까지를 고려하면 그에 따른 복잡성이 따릅니다. 그처럼 한국을 위시한 한자 문화권의 전통에서 피플에 직접 맞대응하는 개념의 한 가지를 단한 글자로 된 한자어 중에서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래는 포플루스가 귀족만을 의미했지만 점차 평민까지를 포함한 전체 시민을 뜻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가 더 뒤에 가서는 평민만을 지칭하는 쪽으로 의미가 역전되기도 한 것을 감안하면 한자 문화권의 동양 전통에서는 사람 일반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기도 하고 동시에 노예주 내지는 통치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인과 대개 노예 및 피통치계급, 평민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단어, 민을 합하거나 병칭한 낱말로 쓰인 인민이, 즉 인민이 그나마 가장 피플의 의미에 가까운 개념일 거라고 봅니다. 피플이 평민, 보통 사람을 지칭하는 쪽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경우에는 민이 그 대응으로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자 단어 민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 내지 인간, 그리고 전체로서 인간, 군주에 의해 통솔되는 무리들, 중서, 백성 개념, 그리고 특별한 관위가 없는 서인들, 뭐 토착 중서들, 농민 이외 중서로서의 사공상, 그리고 뭐 살아있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곧 민은 군, 왕, 군자, 인, 맹, 사공상, 귀신 등과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며 민중, 민인, 민서, 인민, 서민, 려민, 백성, 서인, 중민, 등의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의 민은 아직 개인으로 분해되지 않은 일종의 집합체의 의미가 다소 강한 추상적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평등과는 거리가 먼 어디까지나 피치자 계급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초라는 이미지가 반영하고 있듯이 그들은 통치 주체가 아닌 통치 객체에 불과했고 적극적 의미의 정치 참여는 확실히 그들의 너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주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서구 민주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동양 전통의 주류의식, 특히 유교 정치관에서는 민을 가벼이 여기고 학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편안히 잘 보살펴야 한다는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 대하듯 성한 사람이 다친 사람 대하듯 어질게 대해야 한다는 관념적 수준이나마 의식과 행동상의 규범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민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 확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상서의 말이나 군주는 민을 몸으로 삼는다는 얘기의 말, 민은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회남자의 말, 민은 제후의 근본이 된다는 신서의 말, 민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라고 하는 맹자의 말 등이 모두 민은 귀하다는 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의 주장이 민본 사상 또는 민본주의의 원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민본 사상에 기초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주의, 인정, 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전근대 한국사에서 피플의 대응 개념들과 지위를 찾는 찾아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피플 대응 개념으로는 민, 인민, 국민, 시민, 백성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신민, 사민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인민이라는 단어가 2504회, 백성이라는 단어는 1728회 등장하고 국민, 시민이라는 단어도 심지어 등장합니다. 163회, 395회. 이때 다만 국민이나 시민은 오늘날 현대에서 쓰는 우리가 서양의 개념어를 번역해서 국민, 시민이라고 일컫는 것과는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유사한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민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관리나 지배계급 이외의 통치계급 일반, 군주 밑에 백성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던 단어는 역시 민입니다. 전통적으로 양반과 평민을 모두 일컫는 말이었던 사민, 또 관원과 백성을 아우르는 말이었던 신민은 군신공치를 지향하는 유교 정치 사상에서 민의 정치적 의미와 지위에 대한 적극성을 더욱 배가시키는 개념으로 자리하며 19세기 말 이후에 오면 이제 서구 개념의 그 대응으로서 이 서구적 공화 정치 주체로서 사민 개념이 다시 호출되어 부각되기도 합니다. 한 단락 뭐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 인민이란 어휘는 국민이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보다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인과 민이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인 한자 문명권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단어였던 만큼 인민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집합적 사회 구성원 일반을 가리킬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과 민은 합쳐진 한 단어였다기보다는 주로 인은 별도로 관리 이상의 지배층을 의미하고 민은 평민과 피치자를 의미하는 쪽으로 서로 구별되어 사용되었고 인민이라고 합쳐서 표기할 때는 인과 민이라는 두 낱말을 그냥 나란히 병렬하여서 인과 민을 아울러 지칭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인민은 어쨌든 광범위한 개념이었지만 군역과 부세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심 자원으로 취급됐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는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서도 517회, 성종실록 258회, 중종실록 221회, 선조실록에서 358회 인민이란 글자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보면 인민이 정치의 중요한 객체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는 백성이나 인민에 비해 19세기 말까지는 널리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구어 네이션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근대적인 정치 주체의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영토적 정치 공동체 단위를 의미하는 국과 집합적 사람들을 지칭하는 민을 병칭하거나 국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국과 민을 합쳐서 썼습니다. 국과 민의 관계는 불가분리적인 밀접한 관계였고 경제적이고 인신적 차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부세와 역을 담당하는 국민은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정치의 목표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표현만 다를 뿐 이런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의 국민은 인민이나 민 혹은 백성의 개념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현재 서양어 시티즌 같은 혹은 부르주아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는 시민은 원래 한자 문명권에 있던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시민은 물자 유통과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시 또는 장시의 민을 의미했습니다. 즉 시에서 활동하는 특수한 집단이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한양 시전의 상인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양의 평민 대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정에 예속되면서도 특권을 보장받던 한성 상인층으로서의 시민은 일반적인 민중과는 차별되는 조선형 상업 유산 계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플 개념과 견주어 보자면 조선의 시민은 광의의 피플의 일원이 돼 협의의 피플에는 고스란히 대응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한국 정치사상과 민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최고 가장 오래된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 내면의 초월성을 깨우쳐 사람들이 문명적 존재로 어울려 살아가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 소위 고조선의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건국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치 이념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공공적인 것으로 봅니다. 서로 돕고 조화로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깨우쳐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공존 공영의 지향이 자고로 한국 정치 사상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고구려 건국 이념인 이도 여치나 신라의 건국 이념인 광명 이세도 그것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 것이고 철저히 중의와 공론에 입각하는 부여의 제가평이 고구려의 군공회의,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은 고대 정치 제도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있었던 두레, 품앗이, 동제, 계 등의 상부, 상조, 미풍, 양속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정치 사상과 사회 윤리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평등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폭넓게 번영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을 시원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정치 사상은 인간과 공공성을 최중심에 두는 것으로서 유교의 민본주의 및 인본주의, 덕치주의의 정치 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조선이라는 유교 이념 국가에 이르기까지 유교 사상의 체계 속에 융합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민은 정치적 주체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정치 이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근본으로서 12선악을 분별하는 덕의 표준이자 정치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치 사상의 주류였던 유교적 관점에 따르면 민은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 존재로서 민심은 곧 천심으로 간주되고 민은 정치적 성패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즉 안민과 보민, 이것이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을 군주와 사직보다 중시하는 귀민과 위민의 민본정치 사상은 이런 배경을 가집니다. 따라서 맹자도 제후의 세 가지 부배로 토지, 정사와 함께 인민을 꼽았고 맹자를 보면 그 민을 중시하는 아주 급진적인 대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맹자는 정치에 있어 민생을 중심에 두고 민심과 민의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민에게 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생업과 물자가 있어야 안정된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복지형 경제정책의 설계자였고 권력자의 부귀 독점을 비판하며 군주와 인민 혹은 위정자와 민이 재화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부르짖은 진보적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맹자 역시 정신적 노동자와 육체적 노동자를 사회적 분업의 근거에서 구분했고 그가 말하는 민은 어디까지나 농공상의 경제적 생산을 위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피지배 계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맹자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귀민 민본 정치는 민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거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맹자가 구상한 위민은 4계층 이상의 지배계급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상하 수직적으로 작동하는 시혜적 위민의 성격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 특히 유교의 민본주의에는 민권 개념이나 인민주권, 인민자치의 개념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민본주의가 결코 민주주의와 등치될 수는 없다고 하며 그 의미를 격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유교 정치 사상 안에서 민의 존재는 권력의 감시자와 최종 승인자로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신성한 기준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이 민을 낳은 것은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은 민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옛날에 제후를 세워 봉건한 것은 제후를 위해서가 아니며 대부에게 자기와 복록을 주어 관직에 나아가게 한 것은 대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두 민을 위해서였다고 순자도 말했고 유교 정치 사상의 관점에서 위정자는 인민을 위한 존재로 상정되었습니다. 또 민의 생활 안정과 교환은 정치의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계층이자 정치적 동원수단이기도 한 민은 왕권과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이용 대상이 분명했지만 제대로 위무받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의가 임계점을 넘길 때라면 언제든지 지배 권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거두고 봉기나 혁명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유교를 통해 정교화된 한국의 전통 정치 사상은 이와 같은 정치 현실의 긴장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서에서도 민심에는 한결같음이 없고 그저 혜택을 주는 일을 따를 뿐이라 했고 순자는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무리니
물은 배를 실어주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위정자들은 인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인민은 지배자와 그 권력을 판정하고 비판하는 주체로 인정받았습니다. 투철한 애민과 외민의 정신만으로도 한국의 민본주의 정치 사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홍익 인간의 건국 이상과 장구한 유교 정치 사상에 간직된 민본주의, 인간 공공성 중심주의가 갖는 지향점과 가치를 조명해 볼 때 그것이 비록 만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완전한 일치 원리를 성립시켰거나 그러한 이념을 현실화한 시기는 없었을지라도 우리의 전통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도 호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국의 포퓰리즘 관념에 대한 성찰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특정한 방향의 정책과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쓰입니다. 아직 포퓰리즘이 확정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고 포퓰리즘을 평가하는 합치된 관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저 역시 포퓰리즘을 특정하게 규정하거나 포퓰리즘에 대한 확정된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정치와 언론에서처럼 중남미의 실패한 대중영합주의 정치의 단면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포퓰리즘 이미지를 침소 봉대에 쓰는 것은 명백한 용어 오염 행위라는 것과 오염된 용어의 남용을 통해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무모하고 부당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혹세무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경시와 반발, 포퓰리즘 프레임을 덧씌워 반대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현상이 만연한데 이러한 경시와 반발에는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반민주적 계급주의, 엘리트주의가 저변에 깔려있고 둘째, 엘리트와 민중의 대립, 계급 대립을 촉발하고 셋째,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을 확산시켜서 민중의 자발적 계급의식 형성을 와해시키고 넷째,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수혜자 범위가 넓어지는 정책이나 정치의 방향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온전한 채 그 속에서 사회적 재화를 계속 독차지하려는 특권층의 부정의한 발악이거나 그의 부하 내동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혹은 그에 대해 무지한 발상과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사상의 전통을 되돌아보더라도 힘없고 가난한 기층 민중인 민 혹은 광범위한 나라 구성원인 인민은 절대 권력자를 위시한 위정자의 사랑과 경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진한 역사의 유교 사회에서도 애민과 외민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정치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었고 좋은 정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전개된 인류 집단지성의 결실로 현재 정치가 더욱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도 빈자와 약자를 적극적으로 구휼하고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는 애민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공동체 안의 모든 주권자들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평등하게 줌으로써 주권을 누릴 수 없는 시민들을 남겨두지 않으려 하는 외민 정치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를 넘어 반정치에 닮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애초에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정치 공동체가 고대로부터 꾸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동체의 지붕 아래 들어와 사는 다양한 인자들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정치 공동체고 좋은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또 입장과 처지가 다양하기 짝이 없는 모든 구성원들은 만족해하며 해당 정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보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란 정치 공동체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한 주권자로 인정받고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간 세상의 현실상 당장에 만인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향유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또 일상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그렇지 못한 현실의 한계나 잘못됨을 극복하고 바르잡으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보다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정책을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포퓰리즘을 떠들어대는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자들이며 어떤 정치적 지향에 서 있는지 내심 알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프레임을 유포해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들 때문에라도 피플의 존재와
그들의 정치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 사상의 전통에서도 민은 이론적으로나마 정치의 중심으로 취급되었고 위민과 애민, 외민, 민부는 정치의 핵심 정서이자 원리였습니다. 오늘날 애꿎은 포퓰리즘 단어놀이로 불평등을 지어잡고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세력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본 민주주의의 영혼을 가지고만 있다면 포퓰리즘조차 어쩌면 좋은 정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